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쌀가 있는 친절한 남녀 요리 먹방 위트벌입니다. 아, 5월 12일이에요. 벌써 이제 5월의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죠. 벌써 5월 중순이라서 참 벌써 상반기가 201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반년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참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헛소리 하고 있네요 지금. 유튜브에 오늘 준비한 요리는 아침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주먹밥 만들었는데 오늘 뭐 주먹밥 만들려고 유부초밥하고 뭐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 해서 지금 어디다가 보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쌀밥하고 마늘종 볶은 거거든요. 마늘종 엄마가 이제 주말에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마늘종 볶은 거 하고 빨리 먹으라고요. 아이고 선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엄마가 또 양파도 한 10kg? 한 20kg 보내줬나봐요. 10kg? 15kg? 그래서 이거는 양파 피클, 이거는 비트 넣어가지고 비트하고 적채 넣어가지고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고 이거는 장아찌 담은 거야. 이거 양파 장아찌하고 그거 마늘종 장아찌, 이거는 김치찜, 이거는 샐러드에다가 오리엔탈 드레싱 한 거예요. 일단은 석원님 안녕하세요. 안녕. 주먹밥 먼저 먹고 좀 차가우니까 김치찜에다가 콩 말아가지고 주먹밥에다가 오늘 유부초밥에다가 여기도 마늘종을 넣었어요. 밥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이거 저도 안 먹어봤는데 주먹밥 맛있어. 뜨거. 상큼상큼 맛이 좀 더 배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일요일에 담은 거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담은 거라서 이틀 좀 안 됐는데 뭐야? 배고팠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피곤하면 잘 그러잖아. 찢어지고 뭐. 물 좀 많이 드세요, 언니. 그 다음에 이거 면역력이 저하되면 입술도 찢어지고 막 그런대요. 솔직히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게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이고 식사도 제때 하는 것. 솔직히 뭐 다른 여러가지 뭐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걸 잘 하지 않고는 건강을 회복하는 건 쉽지는 않는 것 같아. 진짜로 샐러드 저도 오리엔탈 드레싱 아침에 만든 거야. 적양파도 엄마가 보내주셔가지고 적양파 넣었더니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예뻐요. 그죠? 근데 아무리 종합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먹긴 먹는데
마늘쫑 맛있다. 상큼상큼. 산차 오빠, 에, 산차 안녕. 산차 안녕. 야채 그릇. 토토도님 안녕하세요. 화덕치킨? 화덕치킨이라고요? 모르겠어요.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수입 인하우스 세라믹에서 수입 그릇, 수입 그릇. 어, 세라니 엄청 오랜만. 하이롱. 양파 피클. 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세요. 뭐 물론 잘 안 되는 거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잘 안 되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은 역시 그냥 어제 낮에 감자탕을 밖에서 사 먹었는데 아 돈은 거의 3만원째 주고 사 먹었는데 완전 실망했어. 역시 집밥이 최고인 것 같아. 어기도 오랜만에 왔네. 어기 안녕. 맛있다. 아, 이 줄지 않는 식욕 어떡할 거야. 아, 어제는 막 먹어도 막 허기가 계속 지는 거야. 아플 정도로 막 허기가 지는 거야. 너무 참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나? 커피요? 집밥이 최고. 청양고추도 같이 했어요. 엄청 맵겠죠? 이거 살짝 집었다가 이러면도 매워. 무섭다. 김치찜을 살짝 찢어가지고 밥에 올려가지고 자요 여러분들. 짬뽕 먹어. 짬뽕 맛있게 먹어. 피나라님 오랜만. 마늘종 옆에? 이거는 양파 피클. 양파 마늘종. 양파하고 적채하고 간장에다가 한 거야. 맛있게. 야무지게. 그 옆에? 나 양파를, 이거는 그,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 조금 넣은 거고, 이건 간장. 양파 장아찌. 나는 왜 이렇게 마늘종이 좋을까요? 근데 올해 마늘종 금이 엄청 비싸가지고 올해 막 비가 많이 왔잖아요. 김치찜? 가운데? 이거는 이거 마늘종 볶음. 그 밥 있어. 차 타야 여기 밥 있어. 식으면 안 되는데. 멸치랑 마늘종? 저는 마늘종이랑 양파.
아니면 새우하고 마늘종 볶을 때는 살짝 익혀가지고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푹 익혀가지고 밥 비벼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먹구나. 내가 봤을 때 연두언니 너무 과식해요. 한꺼번에 많이 먹고 또 안 먹고. 그래서 더, 뭐, 소화가 더 안 되지. 나처럼 꾸준히 많이 먹던가. 나처럼 꾸준히 많이 먹던가. 먹을 때 한 번 먹으면, 언니 이거, 한 몇천 칼로리 먹을걸? 내가 봤을 때. 자꾸 눈이 보는 것 같아. 식욕이 줄질 않아. 미치겠어. 이게 닭뼈, 닭뼈? 닭이랑 한 거야, 닭.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 밖에는 조절되는데 집에 먹으면 조절이 안 돼. 갈림언니 어서와요. 씹는 소리가 버스보다 크다고요? 버스? 범프보다 더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고? 밥은 안 먹고, 이거 주먹밥이야. 설탕님 오랜만.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입을 벌려서 먹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먹방 할 때 막 보면은 이렇게 막 쩝쩝거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항상 입을 잡고 먹는 게도 좀 소리가 유달리 큰 것 같아요. 이 교정 교합이 안 맞나? 마이크도 멀리 있거든요. 마이크도 저기 있단 말이야. 희한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소리가 유달리 좀 큰 것 같아. 그 제가 박수 소리도 엄청 크게 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박수를 막 치잖아요. 그럼 제 박수 소리만 엄청 크게 막 터져요. 나도 소리 크게 내려고 한 번도 애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두 언니 안 마르셨네. 먹는 거, 씹는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먹을 때는. 채팅에 신경 쓰지. 아, 공들인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뭘, 그냥, 뿌일 안녕? 자, 그래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자, 밥에다가 따끈한 밥이 해야 되는데, 아. 그래야 잘 비벼지는데? 다 식었네. 밥을 갈아오네. 바꿔올게요. 밥을 좀 줄였어. 비서 안녕. 렌즈에 데우라고. 렌즈가 없어. 렌즈가. 비서 안녕. 자, 여기다가 따뜻한 밥에다가 마늘종을 많이 넣어야 돼. 마늘종을 많이 넣고, 원래 참기름 김치찜 했어. 김치찜 참기름 넣긴 하는데, 오늘은 김가루. 김가루 해가지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여기다가 이제 그, 무 생김치 있잖아. 나도 서울 했어. 개밥인 줄 알았대. 헐, 개밥인 줄 알았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생채 넣으면 더 맛있긴 한데 오늘 무생채가 없으니까. 저희 엄마포 무생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종 지금 다 끝났어요. 엄마가 세 단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담았어. 이거 다 먹냐고? 주먹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여우야. 아, 진짜. 이거 완전 맛있어, 근데. 근데 이거 내가 그 마늘종 그 뭐지? 볶으면 이걸 꼭 보여주려고 엄청 벼르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나 다 먹을 수 있어. 얼마 안 먹었는데 왜 그래? 그니까 이거 대충. 나 이거 이걸로 근데 마늘종을 푹 익혀가지고 많이 볶아야 돼요. 참기름 좀 넣고 간장 좀 부족하면 간장 살짝 넣어가지고 하면 진짜 맛있어. 국물이 더 들어가야 돼. 국물이 충분히 이 밥에 거기 다 스며들 정도로 국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말 좀 볶아놓은 지 좀 돼가지고 좀 싱겁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김치찜은 역시 통으로 들어가야 맛있어. 나 모르는데 네 어디 가든지. 나 너 어디 보는지 관심 없는데. 살짝 김치 올려가지고 에이씨 몰라. 먹고봐. 간식을 부르고 있어? 미안해. 이 닭 하나 올리고. 김치가 없어. 에이씨. 다음에 자. 아유 짱아님 안녕. 장아님 어서와요. 청양고추 도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안 해.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콘 아이스크림 먹게. 근데 이렇게 5월달에만 딱 먹을 수 있어. 이거는 5월달에만. 아 매워. 청양고추 맵다. 몰라? 잠수했나? 있는데? 유혹을 못 이기겠어? 미안해. 미안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마늘종은 다 장아찌 닮아가지고. 올해는 저장 마늘종 할 것도 없대요. 음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닭 넣은 김치찜이에요. 닭볶음탕에 이제 김치 넣어가지고 전 자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야채 샐러드에다가 오리엔탈 드레싱 이것도 만든 거고, 이건 마늘종 간장장아찌, 이건 양파 간장장아찌, 청양고추, 이거는 비트, 피클, 양파 피클, 이거 마늘종 볶음, 에다가 밥에다가 비빈 거예요. 조금 전에 주먹밥 먹고, 아, 매워. 해먹어봐.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래. 미안해. 엄마가 마늘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건 주말에 그 피클 담은 거야. 맛있어, 완전 좋아요. 그냥 딱 마늘 좀 하나만 볶아놔도 엄청 잘 먹어요. 약간 쌀쌀하지? 드레싱도 잘 됐다. 드레싱 만들 때 오리엔탈 드레싱 오늘 이제 들기름 넣는데, 제천으로 1,000원 치면 1,000원치? 이해했다. 식사비 3만원. 마늘종 이만큼에 3,000원? 들기름요? 들기름 방앗간에서 팔거나 재래시장 가면 들기름 팔아요. 그 깨 파는 데서. 근데 들기름 엄마가 보내주신 거 항상 감사하지요. 우리 요즘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바빠요. 들기름 비싸요. 오뚜기. 근데 확실히 그 시판된 거 사는 거하고 방앗간에서 사는 거 완전 달라.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방앗간에서 파는 거하고도 좀 다르긴 하지만, 왜냐면 그때 깨 날 때 깨가 한 8월 9월 이렇게 8월 달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엉덩이에 불 날 때, 가만히 있으면 엉덩이에 불 날 때 그 깨를 이제 수확하는데, 그때 막 해가지고 바로 짜거든요. 그럼 엄청 고소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다 나눠줘요 맨날. 들기름이 좋죠. 비싸니까 이제 참기름하고 좀 섞어서 사용하는 데도 많고. 마트하고 방앗간은 완전 달라. 호이 안녕. 들기름은 들깨도 같은 시기에 나나? 직접 짠 게 대박인데. 바쁜 거 끝났어? 소리가 좀 울려요. 맞아요. 겸댕이님 안녕하세요. 증폭이 좀 있어가지고 좀 울려요. 건강과 미인은 둘 다 빼야 돼, 지금은. 맛있어? 그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서 먹는 그 한 입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마늘 조금 볶은 거에다가 김 넣은 거야? 한 방에 어딨어요?
잠깐 빼놨어. 이 끝나고 청소 좀 하려고. 병풍 병풍. 손님 말 좀 언제 오냐고? 거기 왜 가? 밥 뭐 먹었어요, 손님은? 아, 여우가 손님한테 오빠라 하니까 이제 이상하다. 어색해. 오늘 오리엔탈 드레싱도 완전 잘 됐어. 아, 배불러. 마지막까지. 결국 다 먹네요.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총각, 김치 삼총사? 솔직히 근데 김치만 맛있어도 우리나라 음식은 잘 먹지 않아요? 근데 나도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헤어 러블리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밥하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음식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왜 이렇게 허기가 지는 거예요? 국물을 안 먹으면 허기가 집에서 배가 안 차요. 장어? 영윤 오빠 사주지 않나? 영윤 오빠 소년이 장어 먹고 싶대요. 예빈 살 많이 빠졌어? 좋겠다. 여우야 이 정도는 에이. 솔직히 말하면 한 그릇 반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차라리 다이어트 할 때 아유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녹화는 여기까지 끊어야겠다.